머신러닝 개요. 네, 지금부터 요즘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머신러닝은 어떻게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습해서 점, 점점 더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머신러닝이 언제 탄생을 했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네,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요. 1959년에 네,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분야라고 해서 머신 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서 뭐 A는 1이다뭐 B는 2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가 학습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이다. 네, 이런 것이 머신 러닝이다라고 네,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 논문에서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때부터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더쭉 알아볼 텐데요. 네, 머신러닝이라는 게 점점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됐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1959년 이렇게 예전에 처음에 정의는 되었지만, 그동안 실제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어떻게 활용되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2006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그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것이 왜 그런가를 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활용이 되었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는 많이 됐고 되게 좋다라는 이런 뭐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딱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네, 이때에 이제 그 침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나서 2006년쯤에 네, 이 토론토 대학의 한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확도가 개선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확도가 좀더 개선됐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을 시점으로 네, 점점 머신러닝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2012년 이때쯤부터는 정말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돼서 이미지 인식을 한번 해봤는데 그 오류율이 10% 이상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오류율이 엄청 많이 줄면서 실제 사람들이 아, 이걸 사용하면 이제 괜찮겠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2012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정말 활용해도 되겠구나. 정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죠. 인공지능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 요즘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인공지능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상상을 하셨나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자동으로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걸 좀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의 학습 능력하고 추론, 지각 그리고 자연언어의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언어가 아닌데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게 딱 하나의 큰 전제이고 네, 다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학습을 한 것을 가지고 예측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향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연구를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의 차이는 아시겠죠? 머신러닝은 무엇인가? 학습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딥러닝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예, 딥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 머신러닝의 하나의 분야가 되겠죠? 머신러닝의 하나의 분야인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을 학습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입니다.